억제한다 아나운서 뻔뻔하다 배장법사 배성재 예체. 아, 조만간 배트맨 유니버스 벚꽃놀이 급해동을 할 건데 급해동이라면 올 건가요? 그럼요, 가야죠. 아프니까 뭐 안 되겠네. 아니에요, 갈게요. 아파도 오겠다? 네. 올무면 안 되는데. 저 멀리 떨어져서 놀게요. 배트맨 모임과 춘 트리밍 시간 겹친다. 가서 켜면 되죠? 가서 켜겠네. 네. 아, 컨텐츠로 쓸만한 재료들이 많다. 네. 네. 가서 켜겠습니다. 아, 땡큐지. 네. 술 안 마시면. 맥주 안 마시나요? 벚꽃놀인데 맥주 안 마셔요? 여러분, 윤태진의 캐릭터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확 드러나죠? 모든 것이 컨텐츠다. 가장 1년 중에 아름다운 계절 벚꽃 피어있는 딱 그 3주간 아픈 거네요. 이불 꽁꽁 싸매고 으으으 계속 이랬습니다. 안 풀리는 사람이 이렇게 안 풀립니다. 왜요? 저도 벚꽃 피어있는 기간에 일주일 정도 아팠는데 일주일 털고 갔더니 벚꽃놀이가 가능하더라고요. 윤태진 씨도 오신다고 했다가 결국은 당일날 못 온다고 했습니다.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근데 이거 안경이 아니었어요. 알겠습니다. 멋이에요. 셀프로 찔리지 마세요. 꽃 구경도 못 가고 그 좋아하는 맥주도 요즘 못 마시고 네. 그 아픈 와중에 춘튜브 브이로그 업데이트는 꼬박꼬박 하시고 네.